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축복의 토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제목 안 잊어버리셨죠? 말씀하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또 넉넉함과 그리고 행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일구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난다는 거죠. 생명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조직되고 또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죠. 넉넉함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밖으로부터 안으로 넉넉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으로부터 넉넉해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느낌이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넘쳐나는 거죠. 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향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게 있도록 하신 것이죠. 돌멩이가 솟아나는 걸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영감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떠오르고 솟아나는 것인데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은 어떤 토양 속에서 자라나는 것과 같다. 첫 번째는 말씀하심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커맨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진 얘기예요. 너무 멋진 얘기예요. 가장 고상한 형이상학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들이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게 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는 빗방울이 음성처럼 동작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토양은 하나님은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거죠.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개요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또 그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간을 그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죄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거꾸로 생각하죠. 죄가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찌꺼기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만들었는데 좋은 음식을 만들수록 이게 유효기간이 짧아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료가 있는데 식재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써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죠. 과감하게 떼어내죠. 물론 이제 사료를 주든지 뭐 어떡하든지 리사이클을 하든지 어쨌든 과감하게 버려내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발생하는 거죠. 찌꺼기가. 제가 어제 의학 상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는 우리 이 뇌세포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그 단백질 찌꺼기가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뇌세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제거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죄의 찌꺼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래부터 처음부터 고안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음식 찌꺼기 처리하는 법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죠. 예.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레시피가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머금고 계신 분이에요. 은혜를 머금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정호 지사님이 부정의 언어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가오시면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질서한 혼돈이 질서가 있는, 기준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성품이 단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가 부정적입니다. 예, 원래가 두려움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일수록 부모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와 아멘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은혜는 빛이고 또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어느 순간에 자는 게 무서울 때가 있죠. 악몽을 꾸고 나면.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골아 떨어졌다는 사람, 여러분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 좀 상상력인 사람, 좀 예민하다는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꿈을 꾸면요. 그래서 요셉만 꿈을 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꿈을 꿨을 거야. 근데 애들이 무뎌가지고 요셉은 꿈을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들 기억을 못해. 그런데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저녁이 되면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랬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쫙 쬐면 너무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중학교에 가서 처음 영어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거 영어로 예, RSV 성경으로 처음 그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영어를 했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있었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창조죠. 그 우리에게 그 들을 귀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말씀과 들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카피테리, 두 번째 챕터가 첫째 날, 둘째 날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안식일에 그 휴식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듣는 거죠. 그 끝없는 이야기, never ending story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뭐 이 들으면 뭐하지? 그래갖고 어쩌라는 말이지?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물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목표 달성 또 어떻게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삶이 달라지고 이런 구체적인 막 결단과 시행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복음에 매료되면서는 복음 안에 이미 완결적인 레시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결단에 이르게 되는 그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데 집회 때는 제가 막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짧은 며칠에 막 결단 안 해? 적용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 제가 은혜의 비밀도 얘기하고 계속 목사님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말씀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매료되고 취해 있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요청하세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이건 설교 말씀만이 아니고 예, 주님께서 내가 큐티를 할 때에 말씀 앞에 대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밤과 아침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를 깨어나게 합니다. 불순종의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반역의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블루오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 시작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뭐가 그 안에 사로잡히냐면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면 예, 그 찬송이 우리 안에 깊이 우리 뇌리에 깊은 곳에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말씀이 찬송의 곡조의 구조가 돼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효과가 또 같아. 그렇죠? 근데 말씀을 또 안 들으면 찬송만 불러도 멜로디만 남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또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깊이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그의 안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일을 따라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힘들겠다. 이발 이쪽에다 디더니 옆에 폭탄 떨어지고 이 뒤에 가니까 뒤에서 수렁에 그물이 확 올라가고 야 정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거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서 여전히 어려운 일은 많았죠. 예, 뭐 작년 올해도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인데 예, 가게가 문 닫고 또 뭐 세금 폭탄도 맞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닥쳐오는데 예,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국 간 우리 교우 가기 전에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잘 이겨내고 한국에 가서 암 발생 소식을 듣고 수술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진단이 안 되었던지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범위가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평온하고 내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온갖 아는 사람 다 원망하고 온갖 지나온 세월 다 부정하고 뒤집고 펄펄 뛸만한데 그러나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안에 위로가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품게 하고 말씀은 따르게 하고 말씀은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일을 믿보다 신실하다 말씀하신 일을 따라갈 만하다 하고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부르시는 음성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부르심하니까 여러분 뭐 아프리카 보내고 하나님 아프리카로 아무나 안 보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장한 어떤 소명 뭐 다 버리고 뭐 직업도 버리고 직업도 버린 사람 하나님이 별로 쓸 일이 없어. 왜 맥없이 자꾸 버려? 하나님을 왜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그래? 자꾸 버리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가 뭐 하려고요? 그냥 나도 많이 가봤는데 뭐 여기서 할 일이 훨씬 많아. 아프리카는 우리가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분 나빠. 뭐 하다가 안 되면 다 버리고 가는 데가 아프리카라고. 야, 뭐 아프니까 아프리카 뭐 어쨌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지금 응답 찬양으로 우리 부목사님 비장한 찬양을 골라놨어요. 여러분 이제 각오하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비장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뭐 교회 나왔을 때만 비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너무 온유한 부르심이에요. 온유한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받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부르세요. Sovereign call of God. 예, 주권적으로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받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세요. 성경은 이것을 터기장이의 그 터기를 빚는 그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터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요. 물론 생활용품에 토기를 빚기도 하겠고 예술 작품을 빚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그의 마음과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에게 그만한 전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창조적 행위라고 말해요. 예, 시인이 어떤 이미저리를 끄집어 오고 교육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예, 그 무지를 깨우쳐주는 이 모든 것들은 창조 행위예요. 그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해도 뭔가 남다른 컨셉,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다 비밀을 걸어놨는데 이케아는 다 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제품마다 설계도를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명서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스웨덴 그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그 제품들을 사는 이유가 자기가 직접 해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예요. 플랫폼이 그런 거죠. 예. 장마당을 열어놓고 그리고 다 갖다 놔. 그러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리고 마음대로 가져다 써. 이거는 새로운 컨셉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초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골목에서 옛날 우리 시대는 어릴 때 항상 골목이 있었죠. 골목이 있어서 골목 나가면 개구장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죠. 야, 놀죠. 숙제만 하고 우리 엄마 눈치 좀 보고 그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제가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유지들이 있었는데 학교, 그 다음에 면사무소, 농협, 보건진료소 그 정도. 그 다음에 동네에서 수퍼하는 수퍼 사장님 뭐 그런 분들이 유지예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겨울이면 어딘가 모여서 화투도 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긴 가본 적이 없고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동네 유지들이.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사임인교 그래서 테니스 혹시 치십니까? 그래서 출출하는데 빨리 와보소 한번 쳐보소 라켓을 막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와 잘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속으로 유지들을 전도하려면 테니스를 쳐야 되겠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보면 모여가지고 테니스를 테니스 좀 치고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도 좀 나오세요.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면사무소 주사인 분이 전화하고 전사임인교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그랬구나 전화하시면 교회 나오시게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옆 동네에서 시합하러 왔다 갈게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막걸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맞다. 이러리구나. 대충 빨리 끝내고 와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네. 나를 전도해. 내가 유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으로 전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뭐, 운동을 통해서 전도, 글쎄요. 전도는 전도로 해야지. 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러낸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불러내려고, 불러내려고 주여. 초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배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초대를 하니까 가해 좋다고 갔어요. 뭐 옆 동네에서 또 뭐 다 왔대는데 뭐 그 옆 동네 보건소장도 오고 또
농협 상무도 오고 또 와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죠. 부르셔가지고 니들 거 다 포기하고 니들은 쪽박차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사역자와 리더와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냥 열심히 여기까지 와서 돈 좀 벌었더니 막 교회 갔더니 다 바치라고 하고 막 재미도 없이 살고 막 주말도 없이 살고.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시죠? 왜 그런 분이시죠? 네. 영광된 거죠. 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또 그 정말 이게 뛰어난 연주자들이 와가지고 연주하고 저는 아까워 죽겠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런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수천 명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엠블럼 스타디언에서 제시 노만이 부릅니다. Amazing Grace. 아멘. 별로 잘하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보니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 영광된 거예요. 저는 시간이 아까워. 있을 때마다 너무나 아까워. 매번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크롬베역에 있는 할머니가 알아줬어요. 우리 크롬베역에서 새벽 기도 드릴 때, 그 교회당이 오래돼가지고 방음이 안 돼 전혀.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 동네까지 다 들려요. 근데 차 문을 여닫는 것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5시 15분부터 35분까지 차 몇 대가 문을 열고 닫았다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언제 자란 말이냐. 알아서 자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컴플레인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어두운 그 크롬베어 그 주택가, 그 독일 교회는 다 주택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발코니에 불도 꺼져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요. 깜짝. 무서워. 독일 할머니는 어디에나 임재하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그 할머니가 저보고 너네 새벽에 콘서트 하네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새벽 콘서트. 그분이 그렇게 된 게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를 잘하고. 전에 저희가 제자반 수련회를 저쪽 그 포겔스베어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제 1박을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도 가가지고 애들이 막 떠들고 막 10시 넘었으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데요. 그래도 숙박하는 사람들이 유소스텔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수련회하고 애들 뛰어다니지 막 10시 넘었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독일 사람 한 사람이 막 문을 쾅 열고 들어오고 잠옷 바람으로 막 머리에 그 잠옷 이렇게 산타 모자 같은 거 쓰고 자잖아요 옛날 사람. 근데 그런 모자 하나 딱 쓰고서 잠옷 바람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조용히 안 하냐고 잠을 잘 수 없다고. 당신들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합창단인 거 내가 다 알아. 그 우리가 빵 터졌어요. 막 웃으니까 막 당황하더라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제자반인데 니들 합창 다닌 거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우리 이렇게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좌우에 그 사도들이 쫙 새겨져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웃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한 민족의 희망과 미래를 열었던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피자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이제 그 인생은 저물어가는 희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에요. 그리고 뭐를 빚받아낼 것처럼 채권자처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원,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라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새벽에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을 정하고 나오는,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인 행위와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물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심은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찬양할 것인가? 네. 하나님은 그래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백신을 만든 사람도 똑같아요. 백신을 개발하면 그게 정말로 유효한지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그게 유효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효한 거죠. 물론 지금은 그 표본을 점점 넓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실험을 해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에게 그 구원의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고 그를 통해서 과연 우상을 섬기던 집, 불순종의 세상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실험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리고 어느 교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는 반응할 것인가? 그의 단단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그 말씀을 품을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응답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응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죠. 응답하는 거죠. 주님은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 또 뭐를 잘한 사람보다는 뭔가 부끄러움과 과거가 있는 사람을 불러보십니다. 과연 그는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자기의 죄의식을 이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야곱은 떳떳지 못한 존재였죠. 창세기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형보다 낫지 못한 존재, 그리고 부끄러운 거짓말장이. 그가 가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연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야곱이 응답하죠.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부끄러운 자는 응답할 것인가? 그가 응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나그네에서 열방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위기의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복음의 멀티컬티 다중문화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편애받으며 자란 아이 요셉은 과연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에게 꿈이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꿈을 꾸죠.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시니까 편애받고 자라면서 무기력하고 형들처럼 들여나가 일도 하지 못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꿈의 초대를 받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도 그는 꿈을 따라갈 것인가? 꿈을 따라가는 것이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포기하지 않죠.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응답에 있습니다. 응답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 하면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막 아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해도 예 가장 조그만 소리로 예 해도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은 버스를 타고 가던 뒷자리였다고 말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날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아무런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체스메이트 이제 킹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날 그는 전 영국에서 가장 초라한 예수님 영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장 초라한 항복을 했다. 다른 말이 아무것도 더 이상 변명이 필요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날까지 죽으라고 책을 읽고 모든 사상을 섭렵해온 그가 옥스퍼드 숨마쿰 라우디 그런 그가 전쟁의 그 포탄에 가슴을 맞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순간 그냥 그는 소리 없이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응답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할 때 부르심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 라고 응답한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많은데 시간상로 마지막 세 번째 이루시리라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이루시는 거죠. 네. 이것을 완결적이라고 말합니다. 설계도가 완결되어 있습니다. 완결되어 있어요. 리콜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점을 픽스하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연구진이 있고 기술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벅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 부끄러운 자를 택해서 이 모세는 이제 아주 막창 났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방인 제사장의 사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소 키고 양 키우면서 이제 인생이 황혼에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막의 한 관목 떨기나무가 마치 불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뭐죠 조롱치기 얽혀진 들었다 하리 뭐 그냥 그러고 흥흥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하고 돌이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대와 부르심을 그가 듣는 거죠. 그 낮아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시죠. 이 큰 구원, 이 작은 초라한 모습이 과연 그 큰 구원이 될 것인가? 출애굽의 엑소더스가 될 것인가? 예, 모세가 응답함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실험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민족을 향해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모도 할머니도 그 옆에 사는 사람도 남편이 술로 가산을 망해먹는 그 집의 부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믿으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내십니다. 모세의 순종과 응답을 통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면 주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없이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초대이니까. 우리에게 빚을 받아내는 그 죄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죠. 선한 부모는 자식에게 에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대하죠. 기대하죠. 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엘샤다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축복의 토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만침 벌써 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께서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응답하면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곁에 달린 행악자에게 그날 낙원에 주님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하나님은 18일에 축복을 결제하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디코딩 되어 가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감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어째 한번 해봐 해봐 하나님 해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믿고요. 또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